예, 사장님, 여기 논산 좀 전에 예. 예. 도착하고 화장실 좀 갔다 아, 그랬어요? 잘 가셨어요? 왔어. 예, 그, 뭐, 네네. 차가 네네. 많이 밀려서, 아, 그래요? 예, 막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정상적인 고속도로의 흐름이 네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 거기, 그랬어요? 그렇게 아, 오다 보니까, 연비는 좀 올라섰어. 연비는 네. 네. 올라가요. 연비 올라가고, 네. 아, 그런 가속을 해도, 네네. 좀, 연비가 좀안 떨어지고, 네네. 아침에 남양주 올라갈 때보다는 네네. 차가 좀 틀려진 걸 느껴요. 내가 180km 지금 뛰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논산 차량간 고속도로, 네. 여기서는 에어컨을 내가 딱 끄고서나, 아, 앞에 툭 터진 데는 170까지 지금 밟아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 가속은 잘 돼요. 가속은 잘 가속력이, 되고, 어. 예, 가속력은 또, 올라갈, 이 순정인 상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좀 많이 좋아졌고, 네네. 그 내가 170을 앞이가 양쪽 주행 차선과 추월 차선이 딱, 이게, 다 앞이가 축좀 터져 있는데, 한 3km가, 아, BMW GT 막, 이게 덩치 큰차 있죠. 그게 160 놓고 막쭉 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나는 막 그냥 그거 쭉 밟았더니 170 놓으니까 그 차를 추월 딱 켜버려갖고 딱 들어가니까 그 차는 뭐 그런 정도로 놓고 그 차도 계속 나랑 둘이 길만 터지면 막 달렸었는데 아, 170 그러셨구나. 놓으니까 GT가 뭐 코바꿈 나는 추월했지. 앞이가 터져 있어서. 그래서 더 이상은 또 놓지도 못해. 앞이가 또 차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아, 그리고 네네. 뭐 달릴 수 있는 자리는 좀 달려봤어요. 에어컨을 좀 꺼보고 내가 가속을 좀 해봤지. 그게 원 상태에서 그걸 한번 느껴봐야 되고, 에어컨을 또 키고도 가속을 좀 해봤지만은, 뭐 네네. 에어컨 켜도 가속은 더, 순정인 상태하고는 좀 좋아, 완전히 좀 틀린 것 같아요. 아침에 올라갈 때 하고. 아, 그래요? 아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연비가 좀 달려도 네. 많이 안 가속을 좀 떨어지죠. 해도 연비가 조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예, 바뀌어요. 그리고, 잘, 뭐, 경제운전 80이나 90 가면, 이거 뭐, 내가 22.56까지 내가 찍어봤거든? 그전에 서울 갈때짐 싣고 막 둘이, 식구랑, 예? 뒤다가 막 짐을 좀 많이 실었는데, 그렇게 쓰니까 정원 사람 다 탄 정도로 막 물도 싣고 그래가지고 생수까지 우리 여기서 떠가지고 그런 정도 갖고 22.5 찍었는데, 25는 그냥 에어컨 안 틀고 경제속도로 가면, 25km 이상도 내가 생각을 해야 그때 그걸 생각해 보면 네, 한번 찍어 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 아그 이것도 막 그렇게 아나 있는 데서 앞이 길만 터지면 막 그냥 다 빼고 왔는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118. 보통 19.45 나오다가 19 그러다가 막더또 여기서 막 훑어버리니까 18.5가 나오네. 아, 그랬어요? 아 이게 그냥 순정인 상태에서 18km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고속도로 연비가. 근데 에어컨 키고 그냥 그렇게 훑어버리니까 막 구간구간이 막 터져 있으면 그러니까 뭐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조금. 근데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팍 다운이 안 돼.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 순정인 상태에서는 밟으면 그냥 연비가 많이 밑으로 알겠어요. 많이 다운되는데 그렇지, 그런 그렇지. 경향이고 이제 뭐 차가 180km 정도 운행을 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요, 얘가 다 지금 아직 뭐 인식을 했겠어? 네, 더좀 타야 뭐 돼요, 지금 여기 뭐 이제 뭐 뭐이고 다 야가 감지 상태지 뭐 완전한 네, 인식은 맞습니다. 지금 어림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뭐 불과 3시경인가 출발해갖고 1시간 내가 1시 20분인가 이게 도착했어요. 아니 참 4시 20분인가 그런 게뭐 내가 뭐 거기서 한 3시경에 출발한 것 같은데, 뭐, 시간 많이 안 걸리고 왔어. 막 사드라이 시작해갖고. 그래갖고 본넷들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훑어버렸으니, 본넷들 와서 딱한 열고 한번 쳐다보니까, 뭐, 별 열도 없네, 차가. 아, 저기 냉각수송과제가 열도 많이 잡아주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그냥 훑고 뭐 하면, 여기도 뭐다 따끔거리고, 막 열이 후끈후끈 날줄 알고, 해봤더니, 생각보다 내 경험이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 열이 그렇게 훑던 차 치고는 별 열이 없고 다 열이 없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 만져보고 내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핸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나? 핸들도 좀 이게 네. 묵직함을 네네. 내가 그런 걸좀 느꼈고, 맞아요. 아이고, 핸들이 이게 굴. 묵직하고 고속주행에서 차가 쫙 깔려서 가요. 라파크로스 예, 2가 그 약간 그런 걸 역할을 해요. 좀 느꼈어. 예.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원차 이게 뭐 키로수가 많이 안 나오고 13,000km밖에 안 뛰고 신차 그렇죠. 상태나 마찬가지고 네. 해서 이게 뭐 굉장히 뭐 이게 이제 더 앞으로 더 해보면 나는 다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예. 저기 뭐예요? 또 내가 뭔 얘기를 하다 잊어버렸네 한 가지. 아, 이거 냉각수가 지금 열 받은 상태로서 제일 최고선에 지금 다 있어. 이게 급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일 저기 아침에 이제 뭐 내일 운행하게 되면 다 식어지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냉각수 보조 탱크가. 그렇죠. 그러면 그 오늘 내가 좀 스페어로 갖고 온놈 있잖아요. 뺀 놈. 그놈으로 보충해 주면 되죠. 네, 그럼요. 예, 그게 술된 상태에서 이제 그게 핸들 그렇죠, 그렇죠. 신차 때 나온 거니까. 예, 그러시면 돼요. 아, 그래서 뭐 네네. 일단은 지금 뭐 많은 건뭐 고지겨우고 그뭐 내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왔어요. 뭐별 피곤한지 모르겠네. 예, 잘 가시고 다행입니다. 나가는 것도 네. 에어컨을 끄고서나 막 이렇게 앞이 터지면 쭉 밟아봤어. 잘 차고 나가네. 그 예, 차고 나가는 맞아요. 힘이 에어컨을 틀든 안 틀든 네. 좀 올라갈 때하고는 완전히 파워가 좀 틀려진 것 같아. 네, 좋아.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고맙고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서 예. 또 타시다가 전화 좀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 오늘. 네네. 이거 지금 뭐 D타입 들어갔잖아요. 네네. 아니, 나 다음에 언제 올라가면 R타입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내가 아, 다 그렇게 그거고. 해드릴게요. 아니, 그게 네. 더 효력은 딱그 차고 나가는 힘은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드는데. 좋아요. 다음에 오시면 또 다음에 뭐 그렇게 신제품 해드릴게요. 나오고 뭐 하고 타다가 네네. 뭐 그쪽 어디로 서울 쪽으로 뭐 어디 뭐 차집도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뭐 그럼요. 그런 경우에 내가 한번 가갖고 R타입으로 네네.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 오면서.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형님. 예, 들어가세요. 네네. 예, 내일 또 운행해봐야지 뭐. 예, 그러세요. 네, 또 내일 써보면 고맙습니다. 얘가 또 어떻게 또 달라질란가. 예. 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죠. 네. 예, 들어가요. 네, 형님. 예. 네네. 그, 저기, 그, 설운산 톨게이트에서 에어컨을 이제 끄고, 네네. 이제 우리 집에 오는데 한 3km 되나? 네네. 아마 한 머리가 5km 안될 텐데. 그, 이렇게 와보니, 국도, 도로로 와보니까, 네네. 네. 악셀타 페달이 좀 올라온 기분이요. 에, 그리고 절반도 잘 나가고. 브레이크 페달도 네. 올라온 기분이라고. 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기, 바뀌어요. 지금 저 유니필터를 쓰면, 네. 우리 식구차가 지금 연식이 저 18만 키로 타고, 브레이크는. 근데 그전에 여기 순정 걸 쓰면 브레이크 페달이 지금 들어갔거든? 근데 내가 가다가 이렇게 쫙 밟으면 페달이 압이 좀 많이 이렇게 차갖고 이렇게 올라온 기분이야, 저것도. 이 공기가 원활하게 잘 잡아당겨주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알지. 근데 내 차는 원체 새 차인데도 그걸 고속도로에서는 못 느꼈는데, 일단 저기, 설운산 IC에서 이제 여기 집에 오는데, 이 휘어보니까, 이 저기 브레이크 페달도 올라온 기분이고, 악셀터 페달도 올라온 기분이. 그러니까, 뭐, 별랑 많이 안 밟아도 연비는 엄청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차가. 예, 그럴 것 같아요. 원래부터 연비가 좋은 차인데. 그러니까, 예. 더 그, 좋아질 거예요. 예. 지금 이 차가 밑이 저기 뭐, 저 마그라 뒤에는 N타입 2개 들어간 거고, 저 엔진에 저 네네. D타입 하나하고 또, 2개는, 엔진에 스로틀에 D타입 하나, 그리고 저기 뭐야, 그, 터보에도 D타입 하나, 그리고 인터쿨러에 N타입이 들어갔어요. 인터쿨러에 엔 N타입. 인터쿨러 저 밑에 아까 그거 예. 허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네, 인터쿨러가 작업이 좀저 복잡해요. 밑에. 예, 아, 맞아요. 거기는 엔타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도 원래 D타입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서, 금액 굳이? 비싸게 쓰지 마시고, N타입만 해도 충분하니까 N타입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R타입 바꾸는 건 스로틀 앞에만 R타입 바꾸시면 돼요. 두 개? 하나만. 하나만 바꾸면 지금 R타입이 두개 들어가 있는데 하나만 아니, 바꾸면 되는 D타입이 두개 들어가 있는데, 거예요? 예. 스로틀 앞에 R타입 하나만 바꾸시면 된다고. 아, 예. 그러면 그게 스로틀 앞에 아, 그 엔진 들어가는 뒤 예, 그렇죠. 아, 그게
엔진으로 그냥 흡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 아까 예예 거기 짜부러져 갖고 뭐 이렇게 잡아줬다는데 거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막 네. 170막 180 이렇게 쏘는 뒤는 더 막 막 네. 그냥 막 잡아 돌려서 더 강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까. 내가 그 가속력도 좋고 몰라 지금 다 안 나타났을 때지만 네네. 아, 안 나타났을 때지만 네. 이게 그냥 쭉 차를 써보면 계속 좀 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좌우지간 연비는 뭐 엄청 좋아질 것 같아. 네, 에? 알겠습니다. 뭐 달려도 안 떨어지고 전에보다는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 중이어서로. 예. 고맙습니다. 아, 언제 내가 뭐 청와대비고 언제 왔다 갔다 하고 오면은 연락 드리고 한번 갈게요. 그러세요? 예, 뭐 신제품 나온다든지 뭐 한번 해가지고 예.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네.